반도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에 들어있답니다.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반도체를 화학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전기전도율의 중간값을 띠는 물질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따라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을 가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전도대로 점프하여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도체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반도체 재료는 대표적으로 저마늄, 갈륨아세나이드, 실리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마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마늄은 1947년 최초의 반도체 소자 재료로 사용된 물질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더 뛰어난 실리콘으로 대체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륨 아세나이드입니다. 갈륨 아세나이드는 전자이동도가 실리콘의 6배로 매우 높은 전자이동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1GHz 이상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성능을 중시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인 실리콘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실리콘은 저마늄 대신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의 뛰어난 점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실리콘의 산화물 절연막은 매우 우수해서 회로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리콘은 밴드갭이 넓어 높은 온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정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실리콘은 모래의 주성분으로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값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리콘이 현재까지 반도체 소자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화학은 우리 생활 속 어디든 존재하고 있답니다.